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 저녁 방송, 오늘 함께 해주실 게스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슈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네. 아니, 오시면 굉장히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주관 같은 게 이제 확실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스타일이고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전망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감정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는 이제 내가 직접 시장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얘기처럼 들리면 이제 거의 화가 나실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거는 또 우리 센터장님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네, 오늘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 그렇습니까? 박세현 전무님이 사회를 보시기 때문에 뭐 더 순간에 전화도 많이 하고 그런 사이여서.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 오늘은 오늘은 굉장히 이제 장은 좋았는데 어제 굉장히 또 힘들었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저희한테 들려주실지.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그림 준비해 왔는데 오늘 네. 좀 아까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네. 요즘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제가 왜 다들 어디서 반등할까를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은 항상 질문이 중요한데 네. 어디서 좀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걸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해를 많이 했었거든요. 음흠. 그랬을 때 이제 어쩔 때는 뭐 3,100이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3,000이라고 했다가 근데 오늘 참 재밌는 거는 엄청나게 기분 시장의 기분이 좋은데 네? 사실 2,900이거든요. 네. 그냥 네. 이게 시장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장이 왜 이러는가 생각해 보면 시장이 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첫째는 추세장이라는 게 있어요.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비추세장이라는 게 있죠. 네? 가격이 제한돼서 움직이는데 아. 정말 사람 잡는 장이 있습니다. 박정문이 아시냐 변동성장이에요. 아, 네. 이 변동성장이 왜 생기냐면 네. 소로스도 얘기했었는데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세가 생긴다.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럴 때는 자칫하면은 고점에 샀다가 저점에 팔고 이게 반복되다가 계좌가 녹아내린다고 해요. 보통 이렇게. 네. 사실 이런 장이 올해 내내가 변동성 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어떤 트렌드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지션들이 지금 악화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네. 그냥 계속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어느덧 이 레벨까지 왔는데 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그럼 어디서 우리가 무슨 지문을 보고서 시장을 찾아내야 될까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먼저 첫 번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저희가 하우스 뷰를 제시하는 그림이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로 안정하냐? 경영진들이 이걸 요구하세요. 저도 전무지만은 이때 시나리오 3개 내라 그냥 그래요. 그러면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베스트 시나리오 내는데 사실 작년에도 우리가 이때는 올해는 난 트렌딩 마켓이다 했던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는 추세는 없었습니다. 근데 네. 내년에도 저희는 난트렌딩 마켓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만약 최고의 시나리오는 이거였는데 이거는 상당히 이익 전망치를 좀 내려와줬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때 제가 지금, 여쭤봤던 그렇죠. 거죠. 네.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그런데 에너지서치 전망들이 다 2,900 전 저점. 3,500 고점 하는 겁니까? 이 둘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러면 이게 깨질 확률이 높다 봤는데 딱 900은 깨졌죠. 그런데 만약에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내년 1분기까지 실적 기대치가 내려와야 됩니다. 이거 자꾸 반복드려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왜 저 사람은 맨날 똑같은 얘기할까? 그래야 의미 있는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오면서 반등이 강해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야 실적 장세가 갈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말씀드리는데 현재는 여전히 베이스 시나리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여기서 또 3천 갈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3천 가는 거 하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이 구간은 굉장히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네네. 뭐 오늘은 저도 편하게 말씀. 오늘 아침에 저도 굉장히 바빴어요.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삼성전자나 반도체에 대해서 뉴트럴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그냥 사방에서 이제 우리 반도체널도 바쁘고 저도 이제 전화를 받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한국대 증권사에서 딱 지른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다들 관심이 핵심이 뭐냐면 엑시노스거든요. 엑시노스가 수율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그럼 파운드를 결정짓는 변수니까. 네. S증권에서 그거를 수율이 30% 나왔다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수율 30%? 수율이 30%가 나오면 네.
이제 상당히 그쪽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전자가 좋은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게 네네네. 맞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맞냐 저희한테 질문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남들 정도 바빠지고 저희들도 이제 막 알아보고 이제 네네네네. 했는데 물론 여기서 답변 컨컬 때문에 하지만 하여튼 매일매일 오늘 만약 전자가 만약 엑시노스 쪽이 그런 긍정적 기대가 있으면 어쩌면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낫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뒤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외국인들은 쇼 커버링 확률이 매우 높았었고요. 시크리컬 쇼 커버링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추세적 반등이라고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뭔가 얘들이 이유가 있었겠죠. 너무 급락했거든요. 정말 그 주주라면 지금 진절머리 났을 것 같아요. 시크리컬 주주라면. 네. 뭐 롯데케미칼 포스코 뭐 이거 끔찍했지 않습니까? 엄청 빠졌죠. 뭐.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와봤자 요만큼 나온 겁니다. 사실. 네. 근데 이걸 기뻐할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더 사고 들어갈 거냐 네. 아니면 이거를 어디서 포지션을 좀 줄일 거냐 이걸 고민하는 게 맞는 거죠. 쇼 커버링은 추세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왜 쇼 커버링이 나왔을까? 다음 그림이 그렇죠. 상당히 네. 재미있는데 주식, 그러니까 변동성이란 게 변동성 장애라고 했잖아요. 무브라는 게 이제 저기 정프로님한테는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채권 시장 변동성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한번 나오고 주식시장 변동성도 나왔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냥 빅스 기준으로 미국 빅스가 거의 50 근처 갔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29면 원래 변동성이 쫙 올라오면 한번 좀 저점을 잡을 때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포지션 측면에서는 종목별로는 좀 더 의미 있는 변동성 나온 종목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종목 중심으로 변화가 있다 싶은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변동성이 끝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지금의 변동성이? 예, 이게 미국의 빅스인데 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연준 자산이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12월 14일, 15일쯤에 파웰은 분명히 좀 더 호키시한 의견을 낼 것이고 테이퍼링 스케줄이 좀 더 정확해질 것이고 아마도 점도표는 금리 인상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일부 의원들은 연준 자산에 대한 축소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혹시 뉴스 중에 연준 자산 축소 내용이 나오면 올해나 1분기 중에 안 좋은 뉴스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연준 그, 자산은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연준 자산이니까.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거가 있는 거죠. 테이퍼링도 뭐냐면 이 차등을 좀 줄이는 건데 네네네. 있던 걸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연준 위원들이 곳곳에서 가끔씩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변동성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 장세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지금은 변동성 장세다. 그럼 어떨 네. 때 사고 팔아야 되냐? 단타한다면 급락할 때 한번 샀다가. 좀 올라오면 때리고 뭐 이거 뭐 이런 장이에요 사실. 그럼 어제 샀다 오늘 팔면 잘한 거예요? 제 기준에는 못한 건 아니죠. 아, 그런 장이라는 거죠. 이런 변동성이 이렇게 막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증시에서 이제 기대 요인 좀 찾아볼 때 되죠. 네. 놀라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제가 그려놓고 오늘 박정문이 계신다고 해서 한번 그려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이 정도로 부진한지 몰랐어요. 미국 대비도 부진하고 너무나 부진했고요. 선진시장 대비도 부진했는데 이것도 오케이. 신흥시장 대비도 이 모양이더라고 저희가. 뭐 중국과 한국이 제일 부진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이게 연초 대비예요? 이게 7월 말 이후. 아 7월 말 이후. 7월 말부터 하고 연초 대비. 이거 이게 여기 날짜 이제 2019년서부터 쭉 녹수하는데 이때부터 2020년서부터 계속 열이었다가 이머징 대비에서 올해 7월서부터 계속 열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이거 여기 쫙 봤죠 한번 데이터를. 그랬더니 한국, 중국, 홍콩 세 나라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여기서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네. 뭐냐 중국이 돌았으면 우리가 좀 돌겠구나. 그럼 중국이 어떻게 해야 돌았을까요? 시장에 던지는 거죠. 중국이 뭔가 정책을 내놓으면 좋을 텐데. 경기 부양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PPI가 13%예요 물가가. 네. 아 내놓을 수. 아니 어떻게 정책을 써요 통화 정책을. 아. 그게 그러면 어쩔 때 주식이 되게 좋을까요? PPI가 5% 정도 밑에 물론 3% 미만일 때 정책이 나왔었는데 그냥 추론을 하는 거예요. 5% 정도 오면 그래 한번 그때 보자. 아, PPI 이제 공급자 물가 뭐 이런 건 거죠? 그렇죠. 네. 네, 생산자 물가. 중국은 굉장히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팁으로 드리는 건데 하여튼 가격만 보면 기대해 볼 만한 시기에 왔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자는 얘기죠. 다음 글을 보면 오늘 제일 화두가 된 게 PBR 한 배예요. 12개월 포워드 PBR. 네. 정확히 하셔야 돼요. 12개월 선행 우리의 북을 갖고서 네. 청산가치를 따져본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배 오면 싼 줄 아시잖아요. 네. 요 기간 제가 이런 거 왜 기억하냐면 이럴 때 삽질을 증권 여의도에 오래 있었다는 거는 삽질을 많이 해본 거예요. 바보짓을 많이 해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 맨날 PBR 한 배 미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PBR, PBR 포드 PBR이거든요. 그리고 네. 올라가고 한 배만 넘어가면 때려야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박스권이었거든요. 12년부터 17년, 18년 정도까지 맞나요? 특히 근데 16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저희 트레일링 PBR 바로 직전 무기까지의 북각 구성한 PBR로 1배 깨지니까 급상승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소설을 써보는 거죠 시나리오를. 네. 그래 12월 포드 PBR은 저점으로서 신뢰도는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보통 이러고 나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네. 던져보면 2011년에 IFRS가 도입됐거든요. 네. 더블 카운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다 연결을 잡아버리니까 이 북이 확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연결 순익을 다 잡았잖아요 자산을. 네. 그래서 지나오다 반성을 제가 했던 해예요. 왜냐하면 한 배만 올라오면 그냥 주주들 쭈들어 맞았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책 쓸 때 꼭 쓰려고 놔뒀던 내용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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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오늘 박 전무님 계시니까 저도 이런 거 같이 보던 것들인데 좀 더 갖고 나왔는데. 한 배 믿고 그러니까 베팅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은 아니죠. 제가 이런 말 때문에 욕 먹는데 꼭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근데 참고적으로. 네. 포드 PBR로 한 배가 오늘 2810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점이다. 저 같은 사람은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찾아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때 의미 있는 게 트레일링 PBR이에요. 네. 그게 정말 의미 있는 바닥이 나오고 깨지면 그때 사람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이때 요 사이클도 먹을 수 있었고 요 사이클도 먹을 수 있었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낮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거 갖다가 기자분이 저한테 2500 간다고 한다고 적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트레일링 PBR 한 배는 2500이다 이게 뿐이에요 저는. 근데 사실은 만약 거기 와주면 정말 만세죠. 근데 잘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드 PBR 한 배가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매출액이나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네? 북이 또 내려와요. 포드 PBR이. 그래서 또 이게 내려갈 거예요. 그럼 뭐 이건 다음 일인데 네? 하회는 그냥 흔한 일이다. 엄청난 기회가 아니다. 방금 전에 이거는 아 이거 보면 상당히 우리 주가 매력이 있었는데 밸류에이션을 봤더니 참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 그림 볼게요.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올해 내내 뭐가 좋았냐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시다시피 올해 기준하면 12순이년을 봤더니 중소형주는 좋았는데 대형주는 정말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내내 했던 말이 뭐냐면 제발 우량주 바이앤홀드 하지 말아라가 제 주된. 네. 그래서 뭐 약간 싫어 삼성전자 안 좋게 얘기하고 뭐 오늘 나와서 당황했는데 로키 안 좋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사실 이 시점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한번 밸류콜이라는 게 가능할까. 밸류콜은 뭐냐면 대형주가 좀 싸졌을 때 사놓고 네. 버티기 전략이거든. 나도 사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언제 대형주 밸류콜이 됐냐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네?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됐었거든요. 네. 경기가 돌아왔을 때 되는데 이게 OECD 선행지수가 8월부터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헷갈려요 이것도. 헷갈리지만 중요한 건 네? 이게 지속 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밸류콜이. 그래서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많은 분들이 어쩌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뭐 거의 한두 달간 계속 내려오는 우량들 들고 있었다면. 근데 어쩌면 지금 여기서 와, 이제 시작이다가 아니라 네. 내가 이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 어디서 사냐를 고민할 게 아니라 바이앤홀드가 신한 아니야. 우리가 제일 제가 제목을 정한 게 뭐냐면 제가 헤럴드 경제에 기고했던 글이 있는데 이거 네. 한번 읽어보셨으면 아는데 바이앤 이그노라는 게 있어요. 그때 책을 받아보니 네. 사놓고 방관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야. 홀드가 아니고 네. 바이앤 프레이가 최고고 사놓고 네. 기도하는 게 최악이고 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방관한다는 거죠. 방관은 다른 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가 꼬였다고 됐을 때 그거는 좀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매니저 하시니까 알지만은 포트 조정이 생명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개인들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좀 또 산만하게 가니까 드린 말씀. 하여튼 밸류콜이 가능은 한데 상당히 크게 할 수는 없다. 여기서 니까 숙소를 자꾸 한번 쳐다봐가지고. 여기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아, 사진도 찍으시네. 큰일 났네. 찍죠. 일단 중요한 건 네. 이 그림 보시면 제가 이거는 이제 인용하시면 알아두시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OECD 선행지수가 이렇게 꺾여 내려올 때 이상하게 이머징은 잘 안 돼요. 그리고 꺾일 때마다 이거 꺾일 때 제가 다 표시한 거거든요. 보시면 꺾일 때마다 조정폭을 계산하면
사실은 평균적으로 한 2,750 오는 게 맞았고 이번에 네. 이번에 2,810 이거를 제가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었는데 네, 네, 네. 아침에 그래서 좀 싫어하셨는데 이게 최하로 가면 또 2,490이거든요 안 좋았을 때 사례는 근데 아까 보니까 신기한 게 그 트레일링 PBR 한 배가 2,500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악의 경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머리를 쓰는 거죠 한 2,750서부터는 분할 매수 해볼까 근데 역시 그런 기회는 잘 안 주네요. 근데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좀 본론을 좀 들어가서 네. 이제 연준을 볼 때 뭘 봐야 될까?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호키시 한다. 그리고 뭐 코로나가 어디 재밌었던 게 우리가 언젠가요? 그 어제 미국 그 빠질 때 네. 저는 그 약간 볼 때가 있어요. 12시부터 정도에 그러면 밤에. 그냥 중요한 그래도 파웰의 상원 그래도 청문회인데 네, 네. 못 알아들어도 켜놓고는 있어요. 근데 얼굴 보면서 그렇죠. 아래 문자라도 뜨니까 네. 네. 뭐 보면 그 10시부터 해서 확 밀리기 시작해요. 아. 재밌는 건 제가 그날 들었던 생각은 이거는 코로나 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파월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확 무너졌던 거는 뭐였냐면 막판에 결국은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분리하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일시적이지 않다는 그걸 후퇴하는 발언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미국의 연준이 여기서 정책 전환이라는 불확실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은 뭐냐? 불확실성이 바로 변동성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변동성이 끝나려면 불확실성이 완화돼야 돼요. 불확실성은 뭐냐면 50대 50이 이게 가장 불확실한 거고요. 네. 49대 51만 해도 좀 확실성이 세게 가는 건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내년 1분기까지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원래는 저는 4분기에 끝날 줄 알았는데 갈수록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시장은 굉장히 정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꼬여가면서 하는데 네. 또 하나 변수가 생겼어요. 이번에 이제 연준 이사인데 라일 브레이너드가 이제 네. 이 사람 이제 행정으로서 부의장이 됐잖아요. 이 사람은 뭐 민주당 사람인 건 다 알고 아직도 민주당 목이 3명 남았는데 랜달 키스라는 사람이 물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연준 부의장 중에서 감독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주식하다 그만둔 사람인가 그렇죠? 이 사람이? 그런데 네. 어제 사실은 드디어 리처드 코드레이라는 사람 명단이 올라왔어요. 규제론자예요. 무슨 규제를 할까요? 여기서 들어보시면 이제 제가 말하는 것보다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거 이제 블룸버그에 기사화됐던 건데 9월달에 네.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내년에 장이 있는데 미국의 빅테크가 마냥 날아간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경우에 빅테크들은 자사주 매입 속각에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소위 민주당의 소위 좌파 원안 같은 사람들의 입김이 그게 연준에 속속히 다 들어가고 시작한 거예요. 아. 브레인더부터. 그럼 나머지 세석이 다 민주당이 갈 텐데 다 규제론자가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테이퍼링 갖고 얘기할까요? 금리 인상 갖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규제 갖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아. 규제가 됐을 때 그럼 규제라는 게 뭐냐? 빈부격차 소위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여서 사실 이것도 불확실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갈수록 제가 변수가 많아진다는 게 그래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 넘겨서 근데 자사주에 예를 들어 자사주 매입에 과세를 하자고 마음을 만약에 먹으면 바로 그냥 저 의회에 통과시켜서 할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어 그렇진 않죠. 근데 정프로님 네. 이런 게 막 네. 논의되면 시장은 싫어해요. 아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면 아니, 얘기만 나와도 싫죠. 뭐 기업에 대해서 무슨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 그러니까 뭐가 변화하는 건 다 불확실하고 싫은 거예요. 네네네. 원래 우리는 있는 범위 내에서 시나리오에서 하고 싶은데 네. 자꾸 변수가 생기면 이상한데 자꾸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혹시나 네. 중간 선거도 있고 뭐 선거라는 것도 내년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불확실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머징들은 무슨 행동을 할 것 같냐면 네. 달러를 모아야겠죠. 뭐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해지니까 네. 달러부터 모아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은 소위 모건스탠에서 만들어지는 소위 여러 가지 EM의 달러 조달 스트레스 인덱스예요. 제가 매주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네. 좀 내려왔는데 이게 좀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이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별로 이머징이 약한 거래. 요새 대표적으로 나온 데가 어디 있죠? 여행 상품 중에 터키 상품 자꾸만 나오더라고요. 터키?
터키 아 지금 환율이 망가져서 망가진 거죠. 네. 이런 데는 달러도 없이 뭐 금리를 내려버리니 네. 뭐 완전히 황당한 정책을 취하는 나라는 네, 네,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달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을 가보면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지금은 약간 달러가 주춤하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 달러가 상당히 강해질 확률이 있어요. 이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보고는 되겠지만 미국이 만약 흔들리면 우리는 더 흔들릴 거고요. 네. 뭐 이런 흐름이 가는 거죠 지금 달러가 강할 때의 특징은.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변하려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일 선제가 뭔가 중국에서 이제 뭘 보고서 그러면 너희들 이베스트 양 올해 내내 막 와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지겹다들 하시니까. 그럼 제가 요즘 그래요 편한 분들한테는 이제 뭐 박세인 전무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 이러겠죠 제가. 그냥 일단 PPI 주고 내려가는 것도 기다려봐. 그거라도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저는. 네. 근데 이게 뭐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네, 네. 지금 한 달 전에도 이 말을 했었는데 네. 13%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콜을 못하겠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좀 내려와야 되는 거고 네. 그래야 아마 사회 융자 총액이 뭐냐면 이게 중국의 유동성인데 뭐 온갖 유동성을 다 모아놓은 사회 융자 총액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것도 블룸버그에 있는데 네.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다들 많이 보는 데이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지금. 이거 내려올 때 우리나라 2위 꺾이거든요. 중국은 유동성이 주는 거죠. 이게 돌아서기 위한 게 뭘까? 이걸 고민하고 있고요. 자꾸 밖에서 저를 쳐다보니까 장황해가지고.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고민인 거예요. 네. 이게 뭐 우리 반도체 담당자의 그림인데 네. 반도체 담당자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반도체 담당자들 자한테 맨날 유독성을 물어보는 게 왜 중요하냐 또 이걸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닌스,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이 다 시가총액 합친 거랑 M2 글로벌 증가율을 딱 놓고 보면 이게 꺾이면 이게 밸류를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하튼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하면 여러 가지 멀티플 PER과 곱하기 EPS인데 멀티플 쪽을 더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거를 극복할 만한 강한 삼성전자의 EPS 모멘텀이 나와주면 네. 이것도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PER적인 건 유동성과 관련되고요. 쉽게 말하면 네. EPS는 기업이익에 직접 연결돼요. 근데 기업이익 측면에서 뭔가 강한 모멘텀이 나오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이면 계속해서 유동성 증가를 꺾이면 결국 이런 업체 섹터들도 멀티를 꺾이는 거죠. 사실 이거 비슷한 상황이 언제였냐면 네. 오늘에서야 케미칼이 반등했지만 그때 피크아웃 될 때 꺾이면서 그냥 부러졌던 거거든요. 그때 밸류에이션 싸다 했지만 결국 못 먹겠어요. 네. 포스코라던가 케미칼 주식들이 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저희가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근데 네. 이제 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전자가 뭐 여기서 돌려주면. 아마 이베스트도 생각을 네. 바꾸겠죠. 아직은 그 자신이 없다는 거고요. 이제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 이제 돈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건데 그 돈이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어 한 1년에 뭐 1000억 버는 회사한테 옛날에는 니네 시총 뭐 1조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데 돈이 더 많이 풀리면 1000억만 벌어도 니네 그냥 2조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 그런 거죠. 쉽게 네, 심플하게 생각하면 네. 그건 뭐 당연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말했던 게 이제 이익 기대 수익이 너무 높다 네. 내려와야 된다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예요. 그 현재 컨선이 55조인데 2022년이 저희는 48조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이스는 12.6조 보는데 10조 보는데 여하튼 저희는 계속 낮게 봤는데 컨선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더라고요. 점점. 확실히 컨선이 꺾이니까 이게 주가가 좀 약간 버팀목이 생겨요. 얘가 왜냐하면 하도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저 많은 분들이 네. 무슨 말 하냐 그러셔서 그러는데 이제는 기대보다 잘 나오냐가 중요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와 좀 다르다고 하지만 여하튼 아까 파운더리 쪽은 아까 그 엑시노스의 막 수율이 올라오면 긍정적인 네. 게 있지만 나머지 메모리 쪽도나 낸드는 상당히 그 공급이 좀 과한 편이에요 내년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가격 조정이 다 끝나지 않았다 보고 있고 뭐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희는 뭐 저희들이 믿는 보는 데이터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틀리면 예. 보고 있다면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고요. 조정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네, 오늘 조정이 좀 더 갈 거라고 보시는? 예?
조정이 좀 더 가야 왜냐면 할 거라고. 과거에 반 이게 이런 거예요. 하인스가 저번에 컨커 자기가 이제 IR에서 아 우리 괜찮아. 네. 우리가 이제 가격 관리 가능해. 뭐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믿은 거죠, 시장에서는. 네. 근데 재고를 보면 밑단에선 많이 쌓여 있거든요. 예. 재고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공급망 이슈도 어떻게 해서 좀 쉽게 안 끝날 것 같잖아요. 아, 그러면 그래요? 과거의 반도체 하락 사이클을 감안하면 네. 여기서 끝날까요? 특히 낸드의 출하 지금 하인스 기준 세워놓은 거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정도 수요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좀 의미 있었던 아침 오늘 다들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시크릿컬이 가치주가 돌고 갑자기 성장주가 뚫려 맞으니까 네. 바로 오늘 데이터 하나 돌려봤어요. 근데 다행히 11월 말 데이터가 들어와서 월간 데이터예요. 이거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건데 성장주와 가치주의 EV랑 세일즈 갖고서 좀 밸류를 비교해보는 기법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데이터인데 오늘 방금 나오기 전에 업데이트 했습니다. 근데 이게 11월까지는 성장주가 더 좋았어요. 이 그림 보시면. 근데 이게 이 레벨을 한번 보세요. 이거 딱 보시면 IT 버블 때 레벨을 드디어 뚫었거든요. 11월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아, 이건 성장주 나누기 가치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거 갖다 단순하게 한 게 아니라 네. 세일즈와 EV. 아. 그래서 이것도 블룸버그에 뭐 이런 모든 데이터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데이터는 없고요. 네, 다들 네, 보는 네. 데이터입니다. 이것처럼 약간 생소하실 수 있지만 네. 블룸버그로 보면 나오는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잠시 꺾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넘어서면 상당히 뭐 부담스러울. 아니 부담 오히려 엄청난 시장이 열릴 수도 있죠 이쪽이. 아 그렇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상투일 수도 있고 하여튼 IT 버블 수준까지 와 있다. 이거는 네. 여기서 갈지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뭔가 버든을 좀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오늘 특이하게 우리 시장에서 약간 외국인들의 쇼커버링 같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쉬었다 가나 뭐 이런 생각도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국이 모멘텀이 둔할 때 한국 제조업 이익은 부진했고 이 결과가 최근에 사용자 총액이 이런 것들인데 이게 내려오면서 제조업이 계속해서 순 이익은 안 내려왔는데 기업 주가는 미리 반영해서 막 빠진 거죠 지금. 근데 과연 이게 확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돌리려면 네. 글로벌하게 무슨 변화가 있어야겠죠. 아까 우리가 오늘 돌아섰던 케미칼부터 시크릿까지 돌라면 아니, 글로벌 교육이 늘어야 되죠. 중국이랑 우리가 좋을 때가 언제였죠? 교육이 늘 때였다고. 네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이미 재화 소비는 아마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2년간 어쩌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상으로 많이들 썼고 네. 이게 지금 내려온 상황이어서 그 정도가 있을까? 뭐 그냥 그런 반문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수요가 유지될 수만 있다면 이거는 긍정적인 이익이 가능해요. 근데 그 정도로 쓸 정도로 지금 뭐 소비가 좋은가? 그래서 보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네. 현재의 기업의 매출 전망치를 갖고 하면 이게 지금 18.7%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내년이. 근데 내년에 이렇게 매출의 컨센서스 증가율이 거의 7.8% 전제가 된 거거든요. 이게 네, 지금 네. 2022년에. 그게 내재된 걸로 계산해보면 수출 증가율이 선형으로 보면 한 19% 나오는 건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약간 너무 높은 추정치고요. 일례로 여러 가지 경제연구에서 내년도 수출 증가율이 이게 높지가 않아요. 한 자릿수예요. 근데 우리의 이 실적 추정치는 이렇게 높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우리가 뭐 밸류에이션이 싸다, 뭐 네. 이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익의 추정치라는 것들이 사실 이게 아닐 수 있는 거죠. 주가가 먼저 알아서 빠져준 걸 수가 확률이 매우 높다 보고 있고 저는 네, 네. 이게 어쩌면 숫자가 정당화될 때 반전이 가능한데 최근에 이제 그러면 이걸 변화할 만한 뭐가 나왔을까? 미국도 보면은 뭐 그냥 그렇고 특히 뭐 전에도 보여드려 교육도 이렇게 늦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재미없는 건 생략하는데 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결국 다들 리쇼어링을 시키니까 이것도 계산을 해본 거예요. 참고적으로 중국에 비해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 것 같습니까?
중국에 안 짓고 미국에 지으면 반도체도 거기다 짓잖아요 미국에다가. 한 60%도 들어요. 60%? 네. 뭐 그 정도는 더 들 것 같네요. 근데 아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코스트가 올라면 기업은 아 이익이 줄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모든 나라가 다 어차피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는 게 다들 뭐 미국 진출 좋게 얘기하고 있지만 기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왔고 뭐 재벌 총수분들도 대기업 중에 총수도 미국 갔다 오면 굉장히 얼굴이 어둡게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만 네.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 결론도 박세희 전문의 오늘 너무 조용히 계시니까 당황했는데 지금 나한테 분명히 중간에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너무 조용했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네. 여러 똑같은 거 결론을 가는 거예요. 좀 이게 내려오면 저희들은 좀 강하게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년도 이익에 대한 아, 뭐 마진 같은 추정치 같은 게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주가가 빠져도 잘 안 내려오니까 참 신기해요. 문제는 12월이라는 것도 있지만 뭔가 내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주가가 빠져도 사라지질 않는다 지금. 이 측면에서 그게 제일 큰 문제다 지금.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내년도 수익 전망이 여기 안 고쳤는데 2.7%까지 빠졌는데 네. 드디어 역성장이 나왔어요. 이게 원래 5%가 넘었어요.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한 마이너스 10% 전후가 되면 네. 그때쯤 되면 주식을 좀 자신 있게 사도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그래서. 10%? 그러니까 역성장이 그 정도 나온다는 전망이 나오면 네. 오히려 그 정도 왜 10%냐면. 네. 올해 네이버가 1분기에 순이익에 감안된 게 있어가지고 그게 플랫 정도예요 그래벨이 그 정도 와주면 상당히 저는 네이버가 14.9조였잖아요 올해 네네. 그러면 그 정도를 빼고 나서 플랫 정도지 지금 여기서 엄청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떤 리즈너블한 포인트가 아닐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지만 신용잔고 비중이 여전히 높다 봐요 그리고 신용잔고 비중 예. 잘 보셔야 되는 게 3천 이상에서 개인들이 산 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 60%거든요. 네. 그때는 좋았지만 우리가 3천을 넘어서 3천 4,500을 가려면 이 물량을 상당 부분 아무리 다 장기 투자자라고 하시더라도 아, 좀 털어야 소화할 되는구나. 수 있었죠. 근데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털어야 나쁜 표현이 아니라 네. 이게 주식에 반복된 역사예요. 보시면 네, 이때만 네. 하더라도 네. 랩버 카운트 나왔다가 롱숏 헤지펀드 이때는 미래에셋 펀드 나왔다가 2000년대에는 이익치 회장이 펀드도 있었고요. 네네.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 이걸 동학개미야 뭐 유튜브 같은 시대다 직접 제가 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내려와 주는 조건도 같이 나와주면 어느 정도 약간 모르게 뭐라고 할까요? 주가라는 게 전진하려면 네. 좀 허들이 좀 낮아져야 되거든요. 매물의 허들이. 근데 지금은 매물이 1년간 계속 쌓여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은 네. 또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오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해 가장 큰 어떤 믿음이 뭐였냐면 매수 보유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아마 많이 인용된 게 워렌 버핏의 두 가지 법칙이었던 것 같아요. 손해만 팔지 마라. 첫 번째 법칙을 잃지 마라. 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법칙이 원래 무슨 말이었는지. 살 때 신중하란 말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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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워렌 버핏은 네. 사기 전에 굉장히 그 기업이 정말 하방 위협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도 다 보고 사놔야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저 그래서 밀려도 다시 회복되는 것. 네. 근데 사실은 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하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만 보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나한테 책을 많이 본 편인데 네. 사실은 투자한 기업이 다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경영진이 있어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놀랬던 적이 있어요. 주가가 반응하지 않으면 비즈니스에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자가 못 보는 위험이 보통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뭐 우리가 미국이 굉장히 합리적 세계 같지만 굉장히 엔론 사건부터 굉장히 많은 위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각광받는 투자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서 봤더니 결국은 그런 투자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기업을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공적인 투자자는 실수를 좀 인정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해야 돼. 손실 최소화 딴 게 아니라 다음에 기회가 올 때 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오늘도 좋은 일이죠. 이제부터 반등 넣어서 한 3천 가주면 네.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3천 갔어가 아니라 그래 3천에서 바로 3천 3,400을 갈 거냐? 아니면 또 내려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떤 기업은 어느 정도면 좀 줄여놓고 이런 거를 우리가 계획해야 될 시기지. 또 있는 현금을 좀 너무 빨리 소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내년 1분기 안에 좋은 기회가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내려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좀 개인들의 비중도 내려오고 이런 흐름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 기다려왔던 빅콜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왜 빅콜의 시기에 못 잡냐? 물려있기 때문에 그게 못 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은 어디서 반등을 나오는 고민인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어느 정도에서 주역으로 포지션을 좀 조정해 놓을까? 현금을 다시 하라는 게 아니라 뭐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꿔 놓을까? 이런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닌가? 저희는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1분기 내로 아마도 좋은 기회는 분명히 올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게 제가 신이 아니고요. 네. 4분기 올 줄 알았는데 그 조건이 충족 안 된 거거든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대값이 높을 때 전진은 없었어요. 아, 눈높이가 지금 너무 높다. 그건 정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네, 네. 눈높이가 낮아져야지 전진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시장이 올해 내내 왜 안 됐냐.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건 저희만의 눈높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눈높이가 그럼 어떻게 변하고 있냐. 다들 10만 전자, 15만 전자 얘기하다가 이제 보통 9만 전자들 얘기하시니까 눈높이가 점점 많이 내려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뭐 이러지만 아직은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근데 전자는 아까 그 추정치가 좀 내려와서 그나마 좀 나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전자가 상대적으로 단단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또 우량주들, 대형주들은 중심으로 그 주가는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서 안 보여드렸는데 여전히 리비전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취약하다. 리비전 시키는 근데 개인들의 눈높이는 사실 낮아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산 가격들도 보니까 3천 이상에서 많이 사셨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금융권에 계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내리시면 되잖아요 눈높이를. 근데 그게 보통 언제 내리냐면 4분기 다 보고서 내려요. 아 원래. 보고 내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1분기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왜 저러냐니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후행적으로 실적 나온 걸 보고 많이 고치지. 그걸 선행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예언자고 무슨 뭐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아, 3분기까지는 실적들은 다들 괜찮았어요? 괜찮았죠 나름. 아, 올 3분기까지는. 그렇죠. 기대. 그러니까 작년은 정말 좋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화 소비가 우리나라 재화를 생산해서 소비하는 국가인데 굉장히 특수였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과장된 수요의 가치를 보고서 내년도 그 수요가 선형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에 기대감이 아직 잘 안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가격이 참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뭐 박세희 전문의 계시니까 드릴 말씀이지만 저는 차트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네. 가격이 보통 먼저 반응할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해 준 거는 컨센서스 데이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융화가 될 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뭐 지난 한 제가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너무 이게 좁혀지지 않아서 좀 답답했는데 최근에 여러 조건들이 좀 부합돼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아직 그렇지만 여기서 막 강하게 V자형 반등을 하기에는 여전히 그런 조건들이 아직 충족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좀 아쉽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너무 얘기 안 한다고 하니까 저도 계속 보면서 우리 윤전 사장님 등판 네 잠시 좀 이제 숨 좀 고르시게 네. 오늘 이제 얘기하신 거를 이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네. 제가 우리 윤주호 센터장님을 우리 업계 최고 탑픽 원픽으로 제가 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장의 적정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위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계속된 이 고민을 하시는 분이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네. 우리 강원국 작가가 그랬죠. 감으로 하면 골로 간다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변동성에 있어서 가장 냉정하신 분이에요. 조지 소로스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얘기했고 저도 뭐 조지 소로스 너무 좋아하죠. 네. 왜 조지 소로스를 좋아하냐면요. 시장의 그 내재 가치가 절대 그 시장의 가격은 그 내재 가치에 붙어있지 않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삼성전자가 뭐 한 8만 원짜리다 하더라도 9만 6천 원 갔다가 또 6만 9천 원 갔다가 이런 변동성은 왜 생기는가? 그 생기는 이유가
사람의 심리 때문에 생기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 심리에 의해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변동성이 생기는 거고 그 변동성에 있어서 과열 국면에서 제일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 윤재현 센터장님이에요. 그리고 작년처럼 폭락장에서도 또 내재가치에 대비해서 너무 싸네. 그럴 때 또 냉정하게 바이콜 하시는 분이 우리 윤재현 센터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그 데이터 있잖아요. 보여주시는 그 데이터를 늘 뭐 저희 회사 오셔가지고 1년에 뭐 두 번씩 이렇게 항상 우리 매니저들을 가르쳐주는 진짜 선생님이세요. 네네네.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오랜만에 데이터 보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쭉 데이터를 한번 봤던 거고요. 그러면 이 내재가치 대비해서 이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의 심리의 기대치가 여전히 높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올해 실적이 괜찮았어요. 3Q까지. 네. 괜찮았는데 윤쌤이 얘기하시는 거는 내년도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 기대치가. 내년도 기대치가 여전히 그 컨센이 좀 내려왔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조였다가 지금 253조, 251조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높다는 말씀을 맞아요.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고 여기서 제가 약 약간 다른 의견은 뭐냐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에 대한 저 어닝 리비전이 제대로 하향 조정되고 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증권사 리포트 애널리스트도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목표가 올리면 그게 꼭지고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목표가 낮추면 그게 바닥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윤재현 센터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목표가를 낮췄을 때 그 어닝의 추정치가 다시 정상화됐을 때 그때가 바닥일 거다.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건 뭐냐면 대중들의 기대치가 계속 높다라고 프로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진행도 하고 제가 실제로 방송 나가서 그 저는 댓글도 다 읽어본다 했잖아요. 기대치가 바닥이에요. 나 사실 박사님 저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네. 박 전무님 지금 그래요? 네, 기대치가 보세요. 기관들 안 들어왔죠. 외국인들 계속 팔기만 했죠. 이 장을 바친 사람들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사기만 했었잖아요. 사기만 했는데 지금은 어떤 의견이냐면 한국장 도대체 못 해먹겠다. 네, 미국장 가야 되겠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위 말하는 마켓 캐피츄레이션이라는 게 거의 왔다는 느낌을 받아요. 거의. 그러니까 오늘처럼 겨우 2,900 회복했는데도 막 1조씩 매도가 나오는 이유가 아유, 한국 시장 안 되겠네. 그냥 여기서라도 파는 게 낫겠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저랑 이제 윤 센터장님하고 약간 일치하는 부분은 그래도 시장의 진정한 바닥은 이런 긴 조정의 바닥은 신용이 털렸을 때 그죠. 그게 신용이 털렸을 때가 바닥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그 뭐죠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에 뭐가 트리거가 돼서 이렇게 한번 아우 정말 마지막 패닉 셀링을 내줄까 근데 어제 그저께 이제 오미크론이 나온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저는 2018년 상황도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2018년 이제 10월, 11월, 12월 달에 뭐 미국 시장에 별 것도 없었어요. 맞아요. 제롬 파월이 그냥 아직 금리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근데 와장창 무너진 이유는 미국도 2019년도에 보면 이익이 하나도 안 늘잖아요. 맞아요. 이익이 EPS 증가율이 1%밖에 안 돼요. 주가는 29% 올라갔지만 그 이익의 전망치가 딱 어두워지니까 주가가 알아서 와장창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하반기부터 우리 시장은 2018년 1월 달에 고점 치고 네. 마치 지금처럼 고점 치고 1년 내내 조정을 받다 보니까 2018년 10월 달에 빠질 때는 같이 빠졌다가 11월, 12월 달에는 미국은 계속 빠지는데 우리는 안 빠지는 맞아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러고 나서 2019년 1Q에 어닝 쇼크가 나오긴 하지만 반도체가 바닥을 치면서 그때부터 랠리가 나오고 2019년도에 굉장히 강한. 반도체가 좋았죠. 그렇죠. 실제로 2019년 1Q, 2Q까지는 쇼크였는데 실제로 2019년도가 2018년도에 비해서 하이닉스 영업이익도 20조에서 2조 7천억 나오고 어닝이 실제로 깨졌지만 주가는 오히려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네. 그걸
기다렸다가 사라. 지금 그 얘기를. 저도 그래서 아까 저 또 통하는 게 이럴 건데 반도체가 되게 고민이 돼요. 많이 네. 온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번에 하이닌스가 그 PBR로 그 정도 왔을 때 뭐 네. 많은 사람들끼리는 야, 이 정도 물려 들어가겠다는 역시 거기가 좀 의미 있는 레벨이었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여러 밸류체인을 지적받아 보면 또 좋은 회사들 보이고. 근데 저희는 이제 다만 아쉬운 여기서 와서 전체적인 시장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그분을 저도 그냥 주시하는데 좀 뭐가 좀 헷갈리냐면 아까 저도 이제 박 전무님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스텝이 꼬인 느낌 있잖아요 다들. 사실 이 12월에 이럴 줄 몰랐다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저는 우리 한 10월 말쯤에 비콜이 올 줄 알았어요. 5월부터 안 좋게 말했지만. 근데 아, 왜 자꾸 이게 뭔가 뭐지? 그러니까 왜 이게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다 보니 이게 뭐 부서진 것도 없고 복원도 없고 이게 뭔가 사람 지치게 하는 모습으로 가다 보니 다들 이게 뭐가 뚜렷하게 뭐가 데이터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 오기 전에도 보다가 깜짝 놀랐던 건 근데 다만 제가 오늘 아주 단순한 데이터 좋아하거든요. 네. 정프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 우리나라가만 왜 이렇게 소외받아야 되지는 거에 대한 고민. 이머징에서까지 소외받을 이유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러다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오후에 하여튼 외국인이 많이 사길래 누가 전화들 오셔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왕따 됐는데 여기서 한번 뭐 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현실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좋은 기회인데. 네. 근데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은 항상 서두르지도 않았던 기회 잘 오더라.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아. 보면 그렇죠. 뭐 조급하거나 서두르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약간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요. 최근에 이제 도요타 주가 신고가 예. 내고 있고 그죠. 포드 GM 52주 신고가 내고 있고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3등이 현대기아차잖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좋은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는 여전히 바닥을 끼고 있고 다른 나라 주가는 올라가고 일시적인 디커플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일시적인 디커플링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말씀하신 대로 꼬여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현상이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18년도에는 저도 2018년 10월 달에 장 빠질 때 김한진 박사님이랑 또 막 얘기하면서 제일 찜찜한 게 이 어닝이 부러지고 있고 국내 경기가 2018년 하반기 2019년도 기억해 보시면 골프장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죠. 그냥 골프장 회원권 없어도요. 유명한 골프장 있잖아요. 네. 그냥 전화하면 다 부킹해 줬어요. 토요일날 가보면 한 80팀 와야 되는데 오늘 몇 팀 왔냐 보면 27팀 왔다 그러고 글로벌하게 경기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좀 회복하려는 듯 했더니 코로나 터지고 그래서 저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그 박스피장 보다는 약간 우상향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우상향으로 보고 있냐면 그전에는 중국 중심의 인프라 사이클에 과잉 생산 설비 캐파 투자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 2012, 13, 14, 15년도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박살나잖아요. 조선부터 건설까지 산업체들이 박살나는데 이번에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경기가 3년을 쉬었어요. 18, 19, 20, 21. 21년 11월이니까 거의 4년 쉬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케미칼도 최근에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11년, 12년도 제가 아침에 나와서도 11년, 12년 상황을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전에 과잉 생산 설비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나라 관광객 그 데이터를 좀 봤어요. 네. 데이터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1년에 2019년도에 들어온 관광객 수가 1,750만 명이었거든요. 완전히 박살났죠. 중국에서 2019년도에 600만 명 들어오다가 작년에 거의 100만 명 들어올까 말까 하다가 올해는 거의 12만 명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도 이렇게 교역 말씀하셨는데 그런 놀러가고 이런 여가에 대한 이런 활동이 없어지냐 여러분 무조건 회복하겠죠. 그렇죠.
그 회복하면 어떻게든 뭐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도 살아날 거고 그죠? 뭐 가서 페트병이라도 물이라도 사 먹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내년 내후년이 12년 13년과는 조금 다른 우상향 박스권이다. 근데 이거는 그런 생각을 박세희 전문 말을 듣고 보니까 오늘도 다들 많은 고민하는 게 시장의 색깔이 바뀔 거냐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네. 지금 바뀐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내년에 저는 그 아까 그 나스닥 버블 때랑 비교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동의합니다. 아, 나도 그 데이터를 보면서 다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줘서 누굴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니까 컬러가 바뀐 거냐.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시크리칼이 보통 증거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돌고 더 빠지고 이러는 상황이냐.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거는 중국 쪽에서 변화가 좀 나와야 된다. 정책 변화가. 그러면 내가 자신을 갖겠는데 그거를 기장이가 어렵다. 중국에서 PPI가 한 5% 전후 와주면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너무 높지 않냐 했더니 뭐 그런 논란을 저도 오늘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었어요. 색깔을 바뀌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사실 지금 시장은. 박세익 전무님은 12년 그때랑은 좀 다른 분위기로 약간 우상향을 좀 기대를 하시고. 네. 저는 12-13년도에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 작년부터 해서 2-3년 박스권을 봤던 거거든 사실. 근데 저도 항상 바뀔 수 있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글로벌하게. 다만 그거 바뀌려면 이제 중국의 PPI가 한 5%까지는 내려와야 된다.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조금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 또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자리니까 유가가 혹시 여기서 확 빠져주잖아요. 그럼 지르는 거죠. 아 유가가 빠지면. 아니 뭐 다른 거 볼 거 뭐 있어요. 유가 여기서 한 30% 빠져주면 만세하고 그냥 시크릿까지 질러야죠. 뭐 케미칼 같은 거 지르면 스프레드 다 돌 텐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콜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센터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PBR 1배 됐다고 무조건 사고 하다가는 골로 가죠. PBR 0.8까지 빠지니까.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떨어지는 PBR에 사면 안 되지만 내년도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경기 모멘텀이 그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바닥을 어딘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냥 대형주 밸류에이션 콜 개념으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내려왔다. 지난번에 뭐 하이닉스가 0.9 뭐 또 현대차가 지금 0.75 그러면 그냥 지금 눈 감고 사서 1년만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1년이 아니라 길게는 한 뭐 3년. 박 전무님 이거 생각해보세요. BM 매니저야. 자산을 갖고서 이쪽을 좀 색깔을 포트를 조정해도 버텨요. 아니 아니요. BM 매니저는 3개월, 6개월만 우리가 언제도 작은 패키지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 투자 한정돼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개인 투자가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게 어제 어떤 분이 전화 급하게 와가지고 처음 보시는 분이죠. 4시쯤 찾아오셔가지고 어제 대응 우량주에 해당되는 걸 손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난 거. 어제가 40% 정도 나왔죠. 그래서 아, 그 좀 안타깝더라고요. 야, 우리 박세익 전무님하고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 두 분 말씀 나누시니까 아주 재밌네요. 재밌어요, 정프로님? 어렵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정프로님 항상 좀 약간 아, 정프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니, 딴 뜻이 아니라 잘 이렇게 뭔가 전하고 싶은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아, 아니 아니, 그냥 두 분이 서로 이게 같이 공통된 부분이 상당부 한 80-90% 있는데 그 나머지 한 1-20%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박세익 전무님 또 윤지호 선생님 한번 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는 오늘은 이제 전반전을 완전히 이제 윤 센터장님이 하시고 후반전 잠깐 등판하신 거니까 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한번 저희가 마련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네, 잘 모르겠어요. 뭐 오늘도 뭐 주로 전화 들어오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야 시장이 참 오래 어렵구나. 진짜 어려운 시장이다. 이건 진짜. 오늘 뜻하지 않은 특집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저는 만족스럽고요. 아마 보시는 많은 분들도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큰 도움이 좀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